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공개시황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7시 한 10분이 좀 지났습니다. 개장 전에 미리 올려놓고 제가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미정시 마쳤으니까 내용 살짝 살펴보고요. 미국이 아주 강합니다. 요즘 뭐 골디락스 장세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 무엇보다 막 기업들의 실적이 좀 괜찮고 전망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인상의 폭이랄까 속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잡힐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로 오면 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른바 스퀴즈 그 대주셨던가 공에다 쳤던가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도로 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조금 남으면 과거 일본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는 높아지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추세 보고 추세 매매 하시면 됩니다. 종목이든 뭐 시세 그러니까 시장 지수건 상품이건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건 뭐 주요 분봉을 보시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일추세 이빈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변곡점 뭐 일목에서 하자면 목표치를 계산을 하고 파동을 계산을 하고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은 인지상정상 이것이 어디까지 오를까 하락 중이라면 어디까지 빠질까 이게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이 주가의 시세의 지수의 끝점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해놓고 보면 나름 또 재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 경계를 좀잘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채널은 뭐 뭔가 시장을 자꾸 맞추면서 뭘 이런 것보다는 균형표를 이제 저 나름으로는 어떻게 써먹는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기 교육 방송은 녹화를 잘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실시간 이렇게 엮어서 좀 하다 보니까 아주 저기 내용이 깊진 않습니다. 좀 어떤 때는 주막 한편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시간 놈만 보고 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접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에도 미국이 워낙 잘 가니까 기왕이 잘 가는데 야 이게 얼마나 잘 갈까? 그래서 앞서 말씀처럼 추세를 태워버리면 이탈한 패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중에도 어디에 걸림돌이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다 보면 5km 전방에서 좌회전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방에 사고 다발지역,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급커브가 있습니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미증시 새벽에 끝난 부분은 가볍게 가죠. 일단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잘 갑니다. 여기에 뭐 AI 제로까지 최근에 시장을 아주 휩쓸면서 AI 이 하나의 그 재료 테마가 상당히 힘을 크게 발휘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산업이 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은행들이 실적 발표 결과가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 6월 월간 대비는 보면 전월 0.5 예상 0.5인데 0.2니까 이거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GDP 한 3분의 2 정도, 70에서 75% 정도를 계략적인 겁니다. 소비가 차지해요, 소비가. 그래서 일단 소비를 일으키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뭡니까? 전부 고용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로자가 많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실업률, 그다음에 임금 관련. 이게 안정적이어야 미래를 계획하고 소비를 할수 있으니까. 이거 많이 따지죠.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해서 그 위에 것들은 소비 관련 지표. 그러다 보면 이제 소매 판매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소비자 심리 관련한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 임금을 얼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예, 그 자체가, 예, 실제, 뭐, 가처분 소득까지는 안 가더라도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죠. 감소하니까 이 부분도 있겠고요. 아무튼 소비자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다 나름 중요하게 보는데, 그때 시장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금 눈에 안 둔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야,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더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1.06% 올랐는데, 이제 여기는 에너지 섹터 상승이 한 축을 담당을 했고요. 오늘은 스몰캡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도 다 거의 다 올랐고요. 근데 어제 아시아는 빠졌죠. 아시아는 일본 하루씩 오가 좀 올랐지만, 중국이 뭐 이틀째 막 어리버리하고요. 그 다음에 홍콩이 특히나 완전히 뭐 많이 빠지고 이런데, 유럽하고, 저거는 소고기국, 예, 입안 먹었습니다. 자, 그동안 다우지수가 사실 어리버리하면서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변화율이 있었지만 무사통과해버리고 치고 나가버리고요. S&P 500, 예, 그 다음에 나스닥 그냥 뚫습니다. 반도지수는 0.13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고요. 유럽은 최근에 조금 주춤한 편입니다. 독일이 보면은 이틀 빠지고 반등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여기 좀 막혀있고 전고점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일본 니케이 머리부리 하고요. 중국 상해 어제 이틀 빠졌고요. 예, 업종별로 보시면 금융에너지, 예, 기술 대형기술 쪽, 원자재 쪽이 강했죠. 이쪽이 강해서, 그러니까 금융은, 예, 바로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좋았고요. 그다음 에너지 섹터가, 예, 지금 좀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하고 유틸리티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섹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하고 넷플릭스하고 이런 것들이 상승을 이끈 걸알 수가 있고요.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아침에 이것까지 자세히 하려고 한건 아닌데 시간이 조금 무리더라. 지금 7시라서 녹화 마치고 이거 보실 시간은 될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장대로 신고가 내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테슬라 전기차,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합니다. 넷플릭스하고 오늘 하고죠.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굳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영향에 따라서는 어쩌면, 네, 최근에 오르고 있는 시세의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한번더 화력 불고 탁 튕겨주고, 네, 이게 과다로 인한 뭐 미증시 조정을 살짝 숨고르기를 하거나, 네,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JP 모건, 예, 금융주 지금 요즘 얘네 날라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이 조금 약합니다. 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이제 우리 주요 종목들이 쉬다 보니까 마이너스 23, 전고점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신흥국 지수도 상해나 이런 것들이 좀안 좋으니까 이러고 있고요. 유가는 빠지다가 올라갔고요. 금 가격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뭐 최근에 약한 거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야간 선물이 1포인트 0.05 올랐습니다. 빠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표의 수많은 기법 중에서 3대 골자는 파동, 시간론, 차트 가로축이죠. 세로축 가격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통달해지면 시세를 읽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원활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예, 익힌다 그러면 이건 뭐 투자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하나 쥐고 있는 것만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론으로 따지면 며칠까지 올라가고 가격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가고, 사실 그 이름에 파동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동이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 5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상승 5파죠. 아, 제가 이야기가 선을 와봤다고 하는데 현재 형태를 가지고 보면 이게 크게 1파, 2파에 3파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보이고요. 이 파동이 이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은 일목에서는 이 파동을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예, 1, 2, 3, 4, 5가 됩니다. 일목에서는. 이 파동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이건 새 파동이 아닙니다. 이 파동 안에 숨어 있는 중간 파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파동의 직선화라고 해가지고 이건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1, 2, 3, 4, 5파가 되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엘리어트 방식으로 본다면, 잠깐만요. 나스닥을 가져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파동의 시작점, 시발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예, 이건 이제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걸 이야기를 자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좀 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최저점이거든요. 그럼 이걸 첫 1파동으로 잡고요. 예? 1, 2고요. 그 다음에 3 가는 중에 1, 2고요. 이게 3이고요. 그러니까 1, 2, 3 파동 안에, 1, 2, 3 파동 안에 1, 2, 3, 4, 5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이게 거의 전저점에 육박하는 저점이니까 우선 이건 놔두고요. 놔두고요. 이걸 보조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1, 2, 3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1, 2, 3, 4, 5 파동으로 계산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건 제가 계산의 편의상 취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시비 걸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격 목표치와 시간이나 이런 걸 잡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5파동이기 때문에 파동론상으로는 이번에 이 고점이 나오면 이 전체 파동, 그러면 1, 2, 3에 대한 4파 조정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5파동이 연장이 된다, 어쩐다 이러면은 뭐 7파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우선은 지금 5파 진행 중이다. 그럼 5파의 끝이 어디일까? 가격으로 보면 우선 이걸 1, 2로 해가지고 목표치를 잡으면 이 파동을 두 배치로 하면 14,331이 나오는데 이미 13,390이 왔으니까 이거 65포인트 오버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성입니다. 그럼 끝이냐라기보다는 이 가격으로 보자면 일단 하나는 예,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버슈팅 해가지고 더 가느냐 아니냐 하는 건뭐 두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파동 안에서 보면 예, 이 고점에서 올라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잡아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제가 적어놨었는데 어디로 날아가 버리지? 예,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파까지 오면서 가장 최근 파동을 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파동의 시작점에서부터 이 폭을 쌓아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아침에는 가급적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안 적어놔서 제가 천상 적으면서 그렇게 1982.80 1222 바로 해봐 드릴게요. 자, 123이었죠. 그죠? 이 파동을 가지고 13473이잖아요. 그럼 이미 14니까 달성했죠. 그 다음 3배치가 14718이죠. 147에 아직 미달이죠. 예, 이건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는 조금 미달. 1484 여기도 조금 미달. 요런 상태고요. 143은 달성요. 14300은 달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부 출발하는 파동에서 잡아나가는 앞으로 던지는 목표치고요. 가장 최근 여기에서 잡은 목표치를 보면 일목에서는 요 눌림목을 돌아가는 것에서 잡아나가는 이제 첨단 파동 값이 있고요. 근데 첨단 파동 잡기에는 이게 너무 좁아요. 이렇게 좁은 거요 올려보면 이미 달성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승 파동으로 N으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게 있는데 아니다. 여기 V1439-3. 제가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V1439-3 이미 달성이죠.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올리니까 금방 달성해버립니다. 이건 이미 달성. 남은 거이큰 N 15,000까지 잡기에는 이건 안 해요. 제가 볼땐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파동을 이거 똑같이 잡기에는 길이가 사실 너무 좀 길어요. 그럼 여기를 한 방에 안 갑니다. 접었다 가지.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고, 15,000못 간다더니 간에 그거는 나중에 다른 파동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보면 지금이 5번 파동이라면 5번 파동은 1파와 같거나 그러면 14,579입니다. 그럼 지금 390이니까 579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약뭐한뭐100한80예막이 정도 뭐 차이 납니까? 예, 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에서 3파까지 올라오던 것에 0.618을 예, 피보나치 항공부랑 비율을 넣으면 15,150이 나옵니다.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걸 모아 보면 1파와 같다면 14579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파 0.618은 해당이 안 돼요. 이미 뭐 1파만큼 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이미 14,300 단위 이미 달성했고요.
390엔 이게 이미 달성한 상태고요. 이러면 언제 상투를 쳐도 가격으로는 이 큰 파동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이 파동이 두 배가 14,300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파동들이 밀어 올리는 목표치들이 보면 390 달성. 남은 게 570고 남았다. 570. 570고 남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이 15,390이나 99나 15,115는 좀 더 예. 그 파동이 예 여기서 안 쉬고 혹은 그냥 약간의 조정 먹어지면서 연장이 되었을 때 다음 노리는 정도이지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순대요. 이번 저점에서 오늘 밤이 하필이면 17일입니다. 아, 이거 신경이 좀 쓰입니다. 예, 단기 17일이요. 딱 기본 수지 딱 걸리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아, 게다가 최근에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따지면 11이고요. 거의 다이렉트로 예, 올려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는 65일, 이 고점에서 76분의 1이 목요일 날 옵니다. 예, 확률적으로는 이 점에서 가다가 한번 브레이크를 밟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추세 태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목표치 잡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추세가 양운 위에 기준선 타고 정배인데 기준선을 깼습니까? 한 번도 안 깼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사는 사람은 그걸 접목을 못 하는데 이게 종목이라 치고 중간에 산 사람은 뭐 못한 말로 21선이나 나는 기준선 깨기 전에는 안 팔래요. 그냥 이 방식 가능합니다. 예, 고가 갖다 빠지면 이 폭만큼 내 손해보더라도 아니 뭐 이거 그래가지고 저 위에 뭐 15,000원 갈지 6,000원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그냥 나 이탈하면 팔지 뭐 요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워낙 벌어지면 뭐 5일선이나 혹은 뭐 11선이나 일목이 전환선에 이탈하면은 살살살 줄이기 시작한다든지 그건 추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표치가 뭐 계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탈하면 정산 아니면 그냥 고. 에, 그런 경우 여기도 올라오면서 목표치나 시간마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청산이 일어나거든요. 전환선만 가지고 하면 기준선이 이탈했고 그 다음에 21선 이날 종가에 살짝 이탈해 올라타 버립니다. 21일평선도 지금 안 깨고 와요. 그 이 부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확대하면 예, 녹화가 지금 17분을 지나가네요. 개장 전이라서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스닥 방금 이건 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이따가 저희 게시판에 오시면 카페에 오시면 공개해 놓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500으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요일날 17 변화로 옵니다. 20이 넘은 기본 수준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건 또 52, 65가 와요. 나스닥은 65, 76이 걸렸잖아요. 언제? 목요일날. 그런데 예, S&P500은 오늘 밤에 17 기본 수치, 52 기본 수치, 내일 65 걸립니다.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거 흥미진진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변화를 다 뒤집히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거 17 기본 수치 딱 채웠거든요. 상승 N자로 딱 하고 그런데 주봉 하나 씌고 또 가는 거 보세요. 이건 추세 힘이 강하니까. 예, 그냥 왔죠. 그런데 다음 주 되면 직전 고점에서 26하고 최저점에서 42주 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경험 법칙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번 주 아까 보신 것처럼 그죠? 이번 주 오늘 내일 사이에 변화일 오잖아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 꾸역꾸역 더 갔다 그러면 예, 다음 주를 넘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분위기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지표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표치 보면 S&P500입니다. 목표치 보면은 지금 S&P500이 450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V값 눌림목 V값 4582 20포인트 남았습니다. 요거 M파동값 이 파동 길이와 이 파동 길이가 같다 4512는 이미 달성했어요. 50포인트 지금 오버슈팅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동이죠. 이 첫 파동 이게 만약에 이제 대세 바닥이든 중세 바닥이든 어쨌든 작년 10월이 바닥이지 않습니까? 작년 1월이 상투고 10개월을 빠진 다음에 지금 바닥을 찍어 돌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4710이 있죠. 이건 아직 멀었어요. 네. 이건 멀었지만
N이나 V는 거의 다와 있고 40이 26이 있으니까 이 역시도 나중에 4,700을 가더라도 여기서는 좀 접어가지 않을까. 이상 잘 가고 있는 시절에 괜히 10위트는 예, 그런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달러 원이라고 적었는데 원래는 달러 원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부르기로는 그냥 우리가 한미 그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러지 우리가 북남 정상회담이라고 안 하죠. 그러듯이 원화를 앞에다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이게 달러 원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 환율이 주춤하던데 어제 우리 이제 환율이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는데 이건 보면 그동안은 사실 기본수지 변화율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안 맞았습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잘 맞다가 여러분 변화율은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안 맞을 땐또안 맞습니다. 시시한 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구름 상단까지 갔다가 지금 꺾어졌잖아요. 예, 전자주도 살짝 이탈했고요. 예,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있는데 직전 최고점 두 개에서 52, 42, 저점에서 26, 고점에서 13 변화율 4개가 여기 이 4일 그러니까 전전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러면 원달러가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예, 원달러가 뒤집히면 외인태도도 약간 바뀌고 외인은 이미 뭐 현물은 이틀째 매도 중이지만 외인도 수급이 강화되기는 좀 어려워지고 같이 좀 뒤집힐 그러니까 시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경계만 해봅니다. 경계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지표를 보이더라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제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표앤그리더 이저 CNN에서 발표하는 여기 보면은 이 탐욕 지수가 이거 뭐 익스트림 영역까지 와 있고요. 예, 이거 뭐 거의 근데 과열된 상태에서 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투권이다, 과열권이다를 보여주지 80을 찍었으니 상투다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목이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예. 미국 뭐 개인 투자자 협회 AAII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향후 6개월간 시장에 대한 전망 조사를 하는데 불리시하다, 장이 좋겠다고 하는 건 장이 좋으면 꼭 사람들이 심리가 이래요. 장이 안 좋으면 극도로 예, 장이 좋겠다는 의견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바닥에 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데 여기 있습니다. 1987년 이래 이 AAII 예, 불리시 의견하고 베어리시 요 부분을 S&P 500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걸 저도 다른 데 얻어서 왔습니다. 여기서 뭐 부리시 의견입니다. 부리시 의견 이건 부리시 의견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건 베어리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최저까지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부리시 의견이 이건 최고는 아직 안 갔어요. 많이 올라와야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할 향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본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지표가 지금 최저 수준까지 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해 보면 예. 근데 이 실제 시장 바닥하고 시차가 좀 있어요. 예, 이거 점 찍는다고 장이 바둑 상투를 치거나 이걸 여기까지 오면 안 되죠. 이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요 가장 바닥 찍는 거하고 동시에 이렇게 반전하는 수순이 있는데 똑같진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별로 참고도 안 되겠구만 하실 수 있는데 다만 그 이제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지금 편안하고 강하다고만 강하게만 느끼는 그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한번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는 굉장히 과열권에 와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맨날 이러면 뭐 현물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가 어제 장중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개장 전에 아이센서를 추천을 드렸다고요. 그죠? 이거 참고하세요. 참고하십니다. 그럼 장중에 흔들고 두 번째 찍고 돌아갈 때도 제가 중계를 해드렸어요.
예, 남아 있는 먹을 폭이 너무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다시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때가 제 기억에는 20한 7, 8% 6, 7% 정도였던가. 상가 치면 2%는 먹을 수 있는. 또 상가가 버렸어요.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장 전에는 물론 예, 한타 말씀드리는데 14% 시작해가지고 14.7% 시작해가지고 이건 저기 우크라이나 예, 곡물 관련한 뭐 제로주죠. 상가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 이건 뭐 아침에 시가에 사도 얼마든지 먹고 나올 게 해주고. 그다음에 장중에 제가 라운드페이퍼 말씀드렸죠. 이거 들어간다고요. 예, 이거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예. 그 성일 하이텍이 완전 바닥이라서 말씀드렸는데 하필 이제 폐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세비캠하고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거 뜨기 전에 추천드렸습니다. 세비캠은 아니고 성일 하이텍을 추천드리고 같은 종류가 세비캠이고 어제 이제 그 최보영 낭자가 2차전지 에너지죠. 예, 마침 예, 요 관련한 뭐 보고서도 내놨고요. 요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일 하이텍 그림 보여드리면서 현대건설 제가 바닥 찍고 천 양목 나오던 날 말씀드렸고요. 바로 요 앞날 예, 상승이 절반 왔다고 정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기준선이 39,475원이죠. 이건 이제 일목의 활용이죠, 여러분. 저는 할 이게 토를 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외우실까봐 이런 경우는 돌파하잖아요. 무조건 얘기하면 걸리고 무조건 얘기하면 지지받고 그게 아니라 기왕에 이런 이제 전체 하락의 절반이 있잖아요. 올라왔고 최근에 상승이 누적되었는데 가다 걸리면은 아 여기가 저항선이 있구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날 몇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기준선이 39,475원 약 39,500원이잖아요. 그 이날 고가가 39,550원이에요. 50원입니다. 실제 기준선하고 뭐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놓고 매도라도 완전히 할수 있는. 그다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뜨면서 이제 낙폭가다에 이제 단계바닥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눌림목적으로 뜨고 지금 구름 돌파했어요. 근데 이건 주봉의 기준선에 와 있습니다. 돌파했네요. 어제 장중에 기준선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저항이 있다라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 이건 구름을 돌파해내놨는데 이거 말씀 나온 김에 일수장구예요. 그동안 인터넷 관련주들이 워낙 버림을 받고 있었죠. 이거 내일 40일 변화일이네요. 예, 자꾸 단기 이야기 들어서 그런데 어제가 13일이었고요. 그러면 13부터 42 영역은 예, 일수를 가지고 잘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살짝 빠져나오는 구간이고요. 그거 아니면 분봉 추세 태우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아주 탄력이 강하면은 15분 기준선. 아니면 30분 기준선 정도 잡고 이탈하면 자르고 아니면 가져가 보고 그다음 일수로는 미리 조금 정리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다면 어제 13일 내일 40일 비나일 그럼 이 구간부터는 저항감을 의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 반등 고점이 크진 않은데 이게 컸다면 이게 26 비나일은 아직 모르겠네요. 이렇게 중간에 많이 올랐 어떤 자리라면 요런 26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때려야 됩니다. 대부분이 확률적으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거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말 없죠 뭐. 어제 JP모간이 어제 8만 주 넘게 사놨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나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이쪽은 공이더 잔고가 더 많다 그래요. 어제 장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 예. 공매도 친척이 사내기 시작하면 주가를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과열인데, 과열을 안고 달리면서도 뭐라 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뭐 개미들까지도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변동성 종목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에코프로비엠을 온봉으로 보시면 장중 추세가 기가 막힙니다. 그 제가 장중에 그랬습니다. 요거 온봉 타고 간다고. 보세요. 온봉 기준선 깹니까? 안 깨죠? 완벽하게 타고 가잖아요. 그럼 당일 매매 하더라도 장중 추세 매매가 계속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장중에 중간중간 계속 차트를 쏘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방에 있어도 그냥 무료 공개 채팅방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길면 아침에 너무 길면 이미 상당히 길어졌는데 시장은 우리는 조정에 와 있잖아요. 조정에 와 있고 어제 보시면 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뱀이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2% 정도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어제 코스닥 지수 하락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 어떻습니까? 코스닥이 어제 보면 상승이 372, 하락이 1154 종목이란 말입니다. 하락이 한천 종목 넘어가면 이렇게 심한 약시장이고 극심한 쏠림 현상이 오는 장이에요. 아래쪽으로 쏠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어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물론 그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가 어제 빠졌고요. 11포인트. 예, 가다가 저 방어는 좀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을 받고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에코그룹 때문에 지수가 올라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율이 와서 조정을 받는데 미증시가 변화율이 없다 그랬죠. 안 빠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이제 하락을 방해하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또 반등 시도를 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반등 시도하는데 외인기관의 수급이 도와주나 보십시오. 어제 코스닥 외국인이 4,992억을 샀는데 여기에 에코프로뱀하고 이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아주 대량으로 붙어버렸고요. 어디가 나왔지? 예. 프로그램 매수가 있던 뭐 이쪽으로 둘이가 대량으로 붙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올라오는데 외인기관이 밀면 그냥 개별 종목장입니다. 지수는 크게 재미가 별로 없고요.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별 재미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오늘 밤 내일 사이에 변화율이 와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테슬라 실적 발표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이게 테슬라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걸림돌이 와이스만 챙겨드리고 그러면 지금도 매매는 좀 가볍게 하시죠. 가볍게 하시다가 이 일정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이러면 시장은 그냥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견디면서 가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미증시가 이 변곡점에서 정말 시려고 드는지 아니면 끌고 가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종목이 배율이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따라가기가 좀 용기가 부족하시면 분봉을 여십시오. 분봉을 열어가지고 15분이든 30분이든 열어가지고 그 추세 위에서는 예, 그냥 일부라도 사가지고 한번 추종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짤막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녹화가 32분이 지나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늘 말씀을 이 부분은 많이 안 드리지만 시황 현재는 있고요. 1개월 11만 원 쌉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 값입니다. 3개월 33만 원이고요. 파생 회원은 1개월 27만 5천 원. 예, 이건 뭐 선물 1피 한 개야 25만 원이죠. 부가세 부친 그 정도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주식도 좋고요. 파생도 수익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